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요. 풍성한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한 번의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한 것이 재혼인데요. 그런데 거짓말과 돈 때문에 이 재혼 준비자들이 두 번 운다고 합니다. 재혼 사기의 실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콩나물 끓인 이 감기차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건강차,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네, 뜨겁고 얼큰한 탕 종류. 감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비법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비법 콩나물인가요? 아니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제가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만들어 보려고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재료가 그닥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비법 공개를 위해서 부지런히 재료부터 손질을 하는데요. 썰고 옮기고 헹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콩나물 구재료죠. 특별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팥뿌리를 썰어서 갑자기 냄비에 너무 뜨십니다. 팥뿌리로 차를 끓여 마시면 감기 두통이나 기침 심할 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달콤함을 더해줄 대추와 영양을 더해줄 생강을 넣고 푹 끓여주면 자, 보기만 해도 감기가 달아날 것 같은 맛도 영양도 만점인 감기 잡는 팥뿌리차가 완성됐습니다. 네, 감기 안 걸리게 도와줄 거야. 이거 많이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말자. 과연 이 차를 마신 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 맛있어요. 괜찮은가 봐요. 예,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 따끈따끈한 콩나물국을 끓이나 했더니 콩나물을 건져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럼 오늘 반찬은 콩나물 무침인가요? 콩나물 무침 하시라고요? 아니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에요. 아니, 콩나물 삶은 물이 주인공이라고요? 푹 끓여낸 콩나물 삶은 물을 차갑게 식혀주면 콩나물 꿀차가 80% 완성된다고 합니다. 꿀과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을 도와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어 기침을 멈춰주고 진통하는 작용이 있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차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옷에 뭐가 묻었어요. 뭐예요? 어머, 이게 왜 여기 붙어있지? 이게 창의자예요. 감기 예방에 아주 좋은 약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창의자. 작은 밤송이같이 생긴 창의자. 그런데 창의자 차 재료 아주 간단합니다. 가시에 독성이 있는 창의자는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 잘 볶아만 주면 된다고 해요. 자, 이 창의자는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창의자가 비염에 좋거든요. 콧물 감기나 코감기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창의자가 잘 우러나게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창의자 차에 영양을 높여줄 현미찹쌀. 약한 불에 살살 볶아서 창의자와 함께 끓여내면 올겨울 코감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의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많고 콧속이 가려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기 잡는 삼색차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이 됐으니 맛보는 거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아이들도 호 불어서 한 모금씩 마시는데요. 그 맛 어떨까요? 맛있어요. 짱! 짱! 저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감기 예방 이 삼색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의 황후가 되는 고려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드라마 김황후. 시청률 1위로 오라극의 강자로 우뚝 솟았는데요.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극하면 하지 언니가 짱이에요. 다모페인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사극 드라마 다모와 조선시대 최고의 기생으로 팔색조 매력을 뽐낸 황진이에 이어 7년 만에 사극으로 컴백한 한원 씨. 사극 흥행에 4연타를 날렸습니다. 극중 그렇지요. 극중 남성 여자를 변신해서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7회 방송에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맞았어. 여자 냄새.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나고만 기승양. 남장을 벗은 아름다운 여인 기승양의 모습이 안방극장에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예뻐요. 예쁘죠. 여자 옷을 입은 승양의 미모에 넋을 잃고만 한 기생.
급기야 승량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데요.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 있죠. 기승장을 구해주는 한 사람, 승량바라기 왕유 주진모 씨입니다.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전하. 아니 됩니다, 전하. 승량아. 그 대사 안 어울리시네요. 네. 그리고 승량이 남장한 여자임을 알게 되시죠. 아, 너무 감정이 됐어요. 반전의 매력이. 그간 승량을 아끼는 마음을 키워온 왕유. 이때부터 승량이를 향한 애정이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나 때문에 꼭 살아남아야 한다. 어느 명이다, 승량아. 고마워요. 기약 없는 만남을 뒤로하고 이별하는 왕유와 승량이.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러브라인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한편 기승량의 또 다른 러브라인인 원나라 황제 타환. 왕유의 임무로 승량이 타환의 곁을 지켰는데요. 이런 승량에게 타환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급격도로 가까워지는 두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왕유죠. 도대체 누가 하지원 승량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실제로 본인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만약에 택하게 된다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맡은 역할 왕은 네. 여자들이 기대고 싶은 남자. 저는 정말 안아주고 싶은 네. 그런 매력으로 좀 고려 왕과는 다르게 정말 유약한 아이예요. 둘 다 선배 잠깐 어필을 네. 하는데 하지원 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두 분이 너무 달라요. 두 분 다. 에이, 하지원 씨 욕심쟁이 많네요. 네. 자, 승량의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된 기화구. 신호탄이 터진 이들의 러브라인 기대되고 진짜 하지원 씨 부럽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디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재혼. 그 증가만큼 관련한 피해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에 재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다 빼고 그냥 우리 딸이랑 지내고 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재혼을 약속하고 준비 중이었다는데요. 아이 낳고 챙겨주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 사람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자신 몰래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남자.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믿었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들다.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재혼 카페에서는 개인적인 만남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있겠죠.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불안한 마음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하지만 그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불만 사례 중에는 허위 정보 제공 등 계약 조건에 관한 사례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 재혼정보회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남자는 3대, 여자는 2대. 성혼이요가 뭐예요? 성혼잘 되는 거. 힘들었나? 근데 그거 다 안 쓰시고 좀 깎아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남자고 저희 남자분들한테 여자분 것까지 같이 받아요. 맨날 이혼 안 한 사람은 아 정도 근데 아직 결혼한다고 하죠. 어? 의뢰하시는 분들인가 아닌지. 좀더 투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업체 맞아 찾아다녀가지고 검색해놨고. 업계의 1위의 재혼업체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을 만나봤는데요. 예. 계약상의 5회, 추가적으로 5회에서 금액이 330만 원이었고요. 첫 번째. 곧 좋은 사람과 재혼하리라 희망했지만 상황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미팅도 거의 없고 연락도 거의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뛰는 사람? 그런 생각도 든 여성분도 있었어요. 그냥 만남의 횟수를 채우기 위한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저희 얼굴마다 있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사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책임지고 결혼에 꼬리날 때까지 횟수, 시기 전혀 무시하고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는 담당자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데요. 업체의 반응은 어떨까요? 현재 환불을 거부하는 재혼업체인데요. 제가요. 여보세요? 대화 중에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죠. 등록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재혼 회원 모집에만 업체들은 바빴습니다. 양도는 가능해요.
양도는 가능한 게 한 번도 안 돼. 환불을 저기 차례로 할 수 있다면 차례금이 있어요. 환불을 애들 돌려줘요. 탈퇴를 하면 돈도 돌려줘요? 탈퇴도 그거 맛이 중요한 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아직까지 해본다. 해보고 싶은 건데 탈퇴할 수 없다고요. 가짜로 위해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냥. 회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솔직히 바빠요. 우리 회원들 일부러 가짜로 들리고 와서 우리가 이 허황된 시간을 모아라 그래.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 신중을 기하는 재혼 준비자들.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초혼도 아니고 재혼이라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만남 횟수만 충족시키는 그런 상술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아,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건데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드는 비용도 그렇고 그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씁쓸한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 재혼 준비자들이 업체를 통해서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이 업체들에서 커플 매니저들이 앞서서 소개를 해주고 또 그들의 말만 의존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바뀌거나 그만두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환불이나 관련된 그 규정들 문서상으로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감기 삼색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콩나물, 대파 뭐 이런 건 익숙해도 네. 이 창의자인가 이거 약재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창의자는요 독성이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요. 물론 볶아서 사용하면 독성이 제거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저는 보면.